12번이요.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좌우극한이 같아야겠어요. 자, 그래서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보시면 1 보죠. 1. 여기 보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는 우극한의 값은 1이죠. 그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는 좌극한의 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좌우극한의 값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성함수. 이걸 좀잘 보면서 연습을 해보자. f. 이렇게 된다는 것은 fx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리미트를 이렇게 씌우면 리미트를 씌워서 x는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도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따져줘야 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따지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간다. 이걸 표로 만들어서 그리는, 어차피 여러 개를 풀어야 되니까 이쪽은 1 플러스 라인, 이쪽은 x는 1 마이너스 라인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fx가 뭘로 가는 거죠? fx가 뭘로 가? 1 플러스. 아까 1 플러스는 1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로 갈때 얘는 함수값으로 가네요. 1 이렇게 딱. 그래서 1 함수값. 얘도 마이너스 1 함수값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fx가 이게 1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f1 그냥 함수값을 찾으시면 돼요. f1의 함수값은 몇이죠? 얘는 없네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그러면 또 f1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1과 같죠? 이게 마이너스 1과 같다. 마이너스 1로 간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쓰면 안될것 같은데. f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함수값은 이때 함수값은 1이에요. 근데 얘는 함수값이 없고 얘는 함수값이 있잖아.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번. 니은은 역함수인데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x도 뭐 결과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가? 한번 해보자. fx 1 하면 어떻게 되니? 아, 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러면 얘도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 플러스 두 개로 나누죠? 그럼 마이너스 1로 가면 1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것과 똑같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 거하고 똑같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부호는 바뀌는데 작은 쪽에서부터 온다, 큰 쪽에서부터 온다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의 극한을 찾아보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1이고요. 우극한은 0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f(x)는 뭘로 가? 리미트를 취하면 얘는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진짜 필기 엉망으로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식을 좀 제대로 써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지금 리미트 fx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면 1이고, 리미트 fx가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 0이다. 요거는 지금 나왔어요. 그지?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를 할 때는 범위를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fx, x가 1로 간다. 아, 이게 마이너스 x지? 1로 간다. 그래서 1 마이너스부터 하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아이, 1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는 요 범위를 먼저 바꿔줘서 어떻게 쓸수 있어?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 것과 똑같고,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f, fx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더 편하긴 하죠. 이걸 다 쓰고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면 얘가 뭘로 가는 것 같아? 1로 가는 것 같은데, 1로 갈 때는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오니까 사실은 1 마이너스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0도 0으로 올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0에 가까워지니까 0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극한 값이 이렇게 가서 1이 되잖아.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올라와서 1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야. 얘는 이렇게 오면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올라오잖아. 그래서 0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fx 자체를 하나 바꿔주는데 요 범위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면 얘는 리미트 fx라고 쓰고 얘가 뭘로 간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로 간다고. 여기 1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x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대. 그럼 여기 리미트 fx. 얘는 뭘로 간다고? x가 0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로 가면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쓰려만 해요. 그 다음에 0 플러스. 0 플러스 쪽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네요. 네, 둘의 극한값이 서로 같대. 그러니까 이 말은 합성함수의 극한이 같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가지고 푸는 것이 원래는 맞는 방법이다. 그럼 디귿은 야매로 풀게요. 디귿, 이해는 됐어요? 디귿은 f, x-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f, x-1, 합성함수, 리미트, x는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얘는 뭘로 가? 0으로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 플러스, 0 마이너스는 표시를 해줘야겠지? 그럼 0 플러스로 가면 뭘로 가니? 0 플러스로 가면 함수값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얘에다가 함수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게 땡이야. 그럼 마이너스 1 함수값은 0이죠. 끝. 0 마이너스로 가면 뭐가 돼? 0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근데 얘는 리미트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극한값을 찾아줘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쪽은 1로 가죠. 그래서 얘는 1로 간다. 그래서 둘은 달라요.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없네요. 142번에. 네. 선생님이 두 번째씩 썼을 때푼 것처럼 범위를 고쳐서 푸는 게 먼저 하는 거고, 그렇게 헷갈리잖아. 그리고 이게 1 플러스로인지 1 마이너스로인지를 먼저 안에 있는 거는 표기를 해줘야 돼. 합성함수에서는. 이게 한 단계일 경우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합성함수일 경우에는 추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틀리지 않아요. 네.